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건강법으로 적당한 운동과 적당한 휴식 그리고 적당한 영양이 필요하고 적당한 영양은 물, 공기, 음식, 약으로 취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과 공기, 음식과 약으로 적당한 영양을 섭취하는 비법 최진용의 한방상담과 함께 하시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물과 공기, 음식, 약으로 적당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달을 드렸는데 약, 뭐 우리 또 한방상담이니까 한약에 대해서 말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한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 그래서 나는 한약은 좀 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약을 먹고 싶은데 보약을 먹고 싶은데 어느 시기에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언제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일단 이 보약은 계절에 상관이 없이 자신의 몸과 마음이 지칠 때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우리 체질은 여름, 더웠을 때 몸이 힘든 체질이 있고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에 힘이 든 체질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여름, 겨울에 딱 닥쳐서 먹는 것보다는 여름 타는 체질은 봄에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네. 그 다음에 겨울 타는 체질은 가을에 찬바람이 불기 전에 복용을 해주면 훨씬 더 효과가 배가가 됩니다. 예, 두 번째, 간혹 보약을 먹고 살이 쪘다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때는 보약으로 인해서 살이 찌는 게 아니고 보약을 먹어서 인체의 기능이 이제 활성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본인이 음식을 많이 섭취해서 살이 찌는 거지 보약으로 살찌는 약은 요즘 같은 그 현대인의 세상에서 한의사 선생님들은 처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보약을 먹고 난 다음에 우리 몸이 건강해졌다라는 또 증명이 되기도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예, 식사에 관계없이 이제 과식을 하게 되면 예, 그때 이제 체중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인 10명 중 1명이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환, 우울증. 치열한 경쟁 사회, 현대인들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상실감으로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5년 60만 1천여 명에서 2019년 79만 6천여 명으로 5년 새 약 32% 증가했습니다. 의욕 저하, 식욕 저하, 매사 짜증날 뿐 아니라 우울감으로 인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가벼운 우울증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인격장애와 함께 심각한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늘어가는 우울한 현대인들의 마음의 감기, 우울증의 원인과 한방치료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우울증은 어떤 질환이고 한방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 일상 속에서 우울한 기분 느낄 수 있는데요. 박사님, 우울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예, 우울증은 우울감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루에 살면서도 우울감이 들 때가 있는데요. 네네. 이런 우울감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또 우울증 의욕 저하나 활동력이 저하된 이런 신체적인 감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우울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집에서 이제 우울감 말씀하신 대로 우울감이 3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내가 우울증이다 이렇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 이 9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제가 9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중에 자기가 듣고 있는데, 시청하고 있는데, 5가지가 넘는다. 이랬을 때는 우울증 환자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꼭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첫 번째, 지속적인 우울감이 계속된다. 예, 두 번째는 의욕도 없고 흥미도 떨어져 있다. 만사가 다 흥미가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네. 예, 세 번째는 불면증 등 수면 장애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네 번째는 식욕 저하가 나타난다. 또는 오히려 식욕 증가가 나타나면서 체중이 증가한다.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는 저체중 환자였는데, 네.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는 과체중인 환자분들이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예, 다섯 번째는 주의 집중력이 아주 저하가 되어 있고, 기억력도 떨어진 경우입니다. 네. 여섯 번째는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들이 떠오르는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는 부정적인 사고가 나타나고 지나친 이제 죄책감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네. 여덟 번째는 일상생활의 이제 기능이 저하가 되고 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학업 능력이 저하가 되고 일반 직장인들의 이제 생산성이 저하가 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휴학을 하고 있거나 가족 간의 갈등, 예, 이혼,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혼자가 되는 경우들, 이 9가지 중에서 자기의 자각적인 증상이 5가지가 있을 때는 전문의의 상담을 필요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박사님, 우리가요, 우울함, 뭐 불안감, 이런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 한방에서는 이 경우를 음기와 양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우울감이 들 때, 이제 성인의 경우에 학생 때는 우울감이 전혀 없죠. 예, 네. 중고등학교 때, 물론 시험을 좀잘못 본다든지, 그렇죠. 부모님한테 좀 지적을 당한다든지, 네. 친구들하고의 뭐 불편한 관계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우울감이 좀들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상황이 없어졌을 때는 전혀 우울감이 없고 항상 해피한 느낌, 아, 내가 뭐를 하고 싶다, 뭐 잠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나이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35살,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40살, 그 다음에 50세가 넘어가게 되면서 고령화가 되면서는 인체의 양기가 떨어지고 음기가 왕성해지니까 어떤 것을 보아도 즐겁지가 않고 재미나지가 않고 흥이 나지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체의 음기와 양기의 밸런스가 나이가 먹어가면서는 당연히 인체의 양기는 떨어지고 양기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음기가 왕성해지니까요. 뭔가 밝고 해피한 느낌보다는 걱정, 근심이나 우울감이 늘 들게 되는 게 당연한 이제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릴 때는 행복하다 어떤 이유 때문에 우울해질 수 있고 근데 그 이유가 해결되면 우울감은 사라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만 행복해질 수도 있다. 평소에는 우울한 감정이 더 있다가 어떤 이유가 아니면 굳이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렇습니다.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뭐 경제적으로 네네. 어떤 사회적으로 크게 불편한 감이 없는데도 네. 주변에서 보면 뭔가 우울한 감이 계속 늘고 그냥 재미나는 게 없다고 하고 네. 만사가 다 귀찮고 이제 우리 나이가 먹으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가슴이 뭔가 뻥빈 듯한 아, 느낌이 네. 있다. 텅빈 뭔가 듯한. 쓰라린 느낌이 있다. 네.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 몸에서 스스로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걸 한방에서는 인체의 원기, 양기가 없을 때.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도 우리가 TV나 주변에서 보면 항상 옆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일을 하면서 항상 웃는 얼굴이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있죠, 예,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양기가 많아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나이가 들어가서도 양기가 서서히 감소가 되시는 분이 있고, 양기가 급속도로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체의 원기,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내 몸에서 열이 생기게 됩니다. 열을 인체의 양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36.5도, 6도, 7도 이렇게 들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36.5도, 6도로 가시는 분이 적어지고, 36.1도, 2도로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을수록 근력 운동을 하거나 유산소 운동을 해서 내 몸에 이제 열감을 생기게 한다는 것은 신진대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인체의 양기를 올리기 때문에 우울감이 떨어지는 속도가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정신질환 중에 하나인 우울증이잖아요. 근데 2030년이면 질병 부담이 가장 큰 질환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아지고 또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예측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 요즘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외출 자제 등으로 누군가 다른 사람도 만나서 뭔가 기쁜 이야기도 들면 내가 양기가 떨어서 우울감이 있는데 상대방이 좀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어울리다 보면 나도 기분이 업이 되거든요. 유유상종이. 그런데 현재의 상황이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감이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진 코로나 이후에 발생한 6개월간의 우울증 상담 건수가 37만 4,221건인데, 이한해 작년 한해 우울증 상담 건수가 35만 3,388건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거의 6개월 만에 1년치를 능가했으니까 이 그러네요. 우울감이라든지 우울증, 불안이 배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사회적 동물이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만나고 교감을 하면서 좀더 이제 힘을 얻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좀 그러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쉽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음과 양이 어울려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어울리고, 그 다음에 남자라고 하더라도 음적인 남자와 양적인 남자가 같이 사회적으로 어울리면서 좀더 상생상극을 통해서 내 우울감을 치료할 수 있고, 좀더 건강하게 내 인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항상 어울려서 살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성과 여성을 이제 구분을 했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에 좀더 취약하다고 하는데 여성분들이 이제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고 뭐 이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 대표적인 게 그렇죠. 남성은 양, 여성은 음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쵸. 남성은 그래서 여성에 비해서 우울감을 느끼는 게좀 적습니다. 또 하나 여성분들은 이제 월경이라든지, 예, 출산이라든지, 예, 육아라든지, 예, 그 다음에 폐경이라든지 이런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낮아지면서 감정의 변화가 우울감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출산을 통해서 육아를 하면서 몸이 지치고 힘들면서 몸이 지치고 힘든 증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산후풍, 머리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아픈데 가서 검사하면 나타나지는 않게 됩니다. 예, 이러면서 산후풍 증상에 이제 우울감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산후에 우울감인 경우에는 산후풍 어열을 치료하는 치료를 하셔야 되고, 갱년기 이후에 우울증으로 인해서 우울감이 왔다 했을 때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울감 자체로 인해서 온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에스트로겐 분비, 여성 호르몬 분비가
적어져서 나타난 우울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호르몬을 복용을 해서 우울감이 사라졌다. 예, 그러면 그건 호르몬 분비가 적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성 호르몬 분비를 적어서 진단을 받고 여성 호르몬 분비 복용을 했는데 우울감이 줄어들지 않는다. 예, 이랬을 때는 내 몸의 어느 부분이 약해서 우울감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요. 예, 이런 때는 여성 호르몬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지쳐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 청소년들 층에서도, 청소년층에서도 우울증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로 인해서 50대 이후에 우울증 환자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청소년기와 50대 이후에 나타나는 우울증 증상과 원인은 또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들은 이제 학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친구 관계가 있는데 이게 잘 못 될 때, 그래서 학업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예, 이랬을 때 두통이라든지 의욕 저하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예, 그런데 5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고령층이 되면서 이 우울감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직장을 혹시 잃어버린다든지 경제적으로 뭔가 불편하다든지 어떤 외로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혼자 남게 된다든지, 네네. 그리고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불안과 걱정,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의 변화,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남성 호르몬의 분비의 변화에 의해서 이 우울감이라든지 가슴이 두근거림이라든지 의욕 저하라든지 공허함, 이런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증가해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울증으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 또 걱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그걸 선택한 개인의 문제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 이 변연계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네. 예, 그렇게 되면서 우울증이 오래 가다가 보면 한방에서 음극사양인데요. 우울증이 극하게 가다가 보면 한 번씩 양적인, 흥분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때 변연계의 기능이 적절히 조절이 못 되면서 예, 자살 충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 적절한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 주변에서 도울 때는 항상 이 우울감이 있을 때 너 뭐 그 정도 가지고 누구나 그 정도는 걷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는 것보다는 항상 나도 예전에 그랬어 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고 네. 야 그거 나 예전에 그런 거 다 경험했어 그거 아무것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네. 사람은 음적인 사람과 양적인 사람으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보아도 제가 한의원을 하면서도 항상 여성분이 음적인 성향이 있으면 남성분은 양적인 성향으로 만나야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방차를 제가 불러드려도 음과 양으로 나누는 게 여성분이 인삼이 가령 맞는다. 그러면 남성분은 인삼이 맞지가 않는 게 대부분의 이제 체질입니다. 네. 예, 그래서 항상 다르다고 인정을 하고 그분의 상황을 끝까지 이제 들어주면서 그 사람의 예, 증상들이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났을 때는 정신과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네. 이 정신과는 예전에는 뭐 좀 우리 크레이지, 좀 정신적으로 미쳤다 예, 이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뇌를 많이 사용으로 함으로 인해서 예. 머리가 지치고 마음이 같이 지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완벽한 충고보다 한번 잘 들어주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이렇게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떤 말보다 잘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울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첫 번째, 우울증은 정신력이 약해서 생깁니다. 박사님, 이 얘기는 아닌 것 예,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네. 우울증은, 우울감은 우리가 인체적으로 하루에도 한두 번, 서너 번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네네. 우울증은 세계보건기구 또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하게 질병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우울증이 생긴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울증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우울증에 더잘 걸리는 유형이나 체질이 있다? 어떤가요? 예, 있습니다. 네네. 예, 체질이. 예, 그래서 남성은 양, 여성은 음. 당연히 여성이 우울증이 많이 걸리죠. 예, 예. 체질상도 음체질. 예, 그 다음에 의욕이 저하가 되잖아요. 네. 무기력한 사람. 예, 대표적인 게 음체질, 무기력한 체질이 이 우울증에 더잘 걸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울증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갑니다. 우울증, 약 없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의 전환만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예, 우울증은 우울감을 넘어가서 그내 생각의 전환만 가지고는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네네. 이래서 우울증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약물 치료를 또 받으라고 하면 받으면서 예, 긍정적인 생각을 같이 하게 되면 6개월 걸릴 게 예, 4개월 이렇게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울증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우울증 약은 평생 복용해야 한다? 아, 이 얘기는 저도 한번 들어본 것 같은 게, 약을 먹으면 내성이 생기니까 더 강한 약을 먹어야 되고, 또 내성이 생기니까 해서 그게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언젠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우울감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는 처음부터 생기지가 않고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네네.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가 잘 신경 전달 물질이 잘안 된다든지, 네. 내가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든지, 내가 진급해야 되는데 진급을 잘 못한다든지, 어떤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정확하게 의사 선생님하고 진단을 해서 약물을 복용하라는 대로 끝까지 하시고 원인에 따른 정확한 치료를 하시면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초기에 예, 이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울증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우울증은 치료하기 힘들다? 치료 가능하죠? 예,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네. 특히 이 우울증은 효과적으로 치료가 아주 가능한 질환입니다. 네. 초기 완쾌율은 2개월 내에 70에서 80%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가벼운 우울증은 취미나 우리가 좋은 친구라든지 가족의 상담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네. 이에 반해서 중증으로 넘어간 우울증 환자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박사님, 한의학에서 이 우울증을 생각하는 그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 말씀을 좀 네, 해주세요. 우울증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1차적인 게 한방적인 건 인체의 양기 저하입니다. 네. 이게 바로 인체의 뇌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한방에서 볼때이 머리 쪽은 양으로 보고 머리와 몸으로 나누었을 때 몸은 음으로 봅니다. 예, 이 우울증은 뇌 질환이기 때문에 예, 인체의 양기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인체의 양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에요, 밖에 잘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생산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인체의 양기가 있는데 오장육부에서 간에도 양기와 음기가 있고. 예, 비장, 췌장에도 인체의 음기와 양기도 있습니다. 예, 췌장에서 쉽게 말하면 인슐린을 혈중으로 예, 분비하는 예, 분비하는 호르몬이 있고 인슐린을 예, 당을 인체대로
빨아들이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있듯이 네. 인체의 음기와 양기가 같이 있다고 보시는데 이 인체의 오장육부에서 양기를 보강하는 치료를 하는 겁니다. 네. 예, 두 번째는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내가 뭐 어떤 경제적인 손실, 예, 보증을 썼거나 어떤 일로 해서 크게 물질적인 손상을 입었을 때 이 경우 한방에서 이 경우는 이제 탈영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물질적인 손상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뇌라든지 감정에 변화가 오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네. 예, 당연한 이치인데 이에 강도가 내 몸에 제어력이 안 되어서 뇌에 문제가 갔기 때문에요. 이때는 탈영에 대한 병증을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예, 세 번째는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내 주변 사람은 진급을 하는데 나는 진급을 못한다. 또 나는 취직을 해야 되는데 옆 사람은 취직을 하는데 나는 취직이 잘 안 된다. 이러면 비교가 되니까 누구나 다 우울감이 나타나게 되죠. 그쵸. 예,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간장과 담낭의 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제가 항상 가족분이나 부모님들이나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왔을 때 제일 필요한 게 칭찬입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는데 그게 순간에 보면 실패만 보이지만 우리가 과거에 지난 것을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성공할 때도 있으니까 큰 흐름으로 봐서 칭찬을 해주는 한방에서는 이제 간과 담낭의 기를 보강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칠 때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지칠 때는 어떻게 돼? 의욕이 떨어지죠. 그쵸. 예, 그때는 옆 사람이 아내분이 남편분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흥이 안 나게 됩니다. 네. 내 몸과 마음이 지쳐 있기 때문에요. 이 경우 동의보감에서 보면 심력구로 마음도 지치고 내 육체적인 힘도 지쳤기 때문에 이때는 우울증이라는 예, 정신질환으로 뇌의 질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뇌와 몸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뇌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몸의 오장육부의 기를 받아야 되겠죠. 네. 예, 이게 바로 이제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는 오장육부의 원기를 보여주는 치료를 하시면 우울감인 뇌질환은 자연스럽게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 우울증 한방 치료 사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오늘 치료 사례 가져온 건 경제적 손실로 발생한 우울증 치료 사례입니다. 네. 55세 여성분으로 예, 2019년 9월 내원하셨습니다. 5년 전 금전적 손실로 의욕이 감소하고 불면증, 피로감, 가슴 통증, 두통, 어지럼증이 발생을 합니다. 예,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진을 했지만 이상을 없고 예, 정신과에서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을 했지만 큰 효과가 없어서 이제 남편분하고 내원한 경우였습니다. 네. 체질 검사상 소음인 체질이었고 맥진상 좌측 심장하고 간맥이 아주 약한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이제 체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내성적이고 소심한 여성분이 경제적 손실로 인해서 예, 마음의 상처를 주고 또 가족에게 예, 피해를 줬다는 마음이 커서 발생한 예, 탈영 실증에 대한 질병이었습니다. 네. 이 경우에 이제 심장과 간장을 보호를 해주고 예, 가족분들한테는 이제 용기를 주는 마음을 말을 조금 제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소음인 체질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뇌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켜서 약을 투약해서 4개월 만에 완치한 사례였습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알아보는 백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자, 박사님, 우울증에 어떤 한방차가 도움이 될까요? 예,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울감이 있는데 신체적인 증상이 주로 많이 나타나는 우울감입니다. 네. 그냥 피로감이라든지 무기력감이라든지 의욕 저하라든지 네. 말과 행동이 느려지는 이런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날 때는 황기와 천궁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각각 10g씩 이용을 해서 물을 8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다려서 식사하고 1시간 정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두번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감정적인 우울증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슴이 공허하다든지 가슴이 비었다든지 가슴에 통증이 있다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감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을 때는 천궁과 창추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오늘도 한방차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방차를 따르는 동안 오늘 준비해 주신 차는 어떤 분들을 위한 차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오늘 제가 가져온 차는 신체적인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우울감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황기와 천궁인데요. 황기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차요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우울감은 인체의 양기, 특히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근육의 피로감에서 오기 때문에 황기를 써야 되고, 천궁은 인체의 캡사이신, 천궁에는 약간 매콤한 맛이 있고, 캡사이신 성분이 있어서 우울감을 흩어트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피를 생성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근육을 보강을 해주고 피의 생성량을 늘리면서 우울감을 개선시키고 인체의 양기를 보강해주는 한방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동안 제가 차를 따라놨고요. 오늘도 잘 마시겠습니다, 박사님. 살짝 쓴맛이 나긴 하는데, 아, 이게 쓴맛이 있는데요, 박사님. 전체적으로 단맛이 싹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단맛이 엄청, 오, 달짝지근한 게, 막 단맛이 엄청 강한 건 아닌데 맛있게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몸이 조금 피곤해져 있다고 보시면 아, 됩니다. 네네. 제가요. 네. 이게 그 신체적인 우울감이라는 것은 신체가 우울감이 있을 때내 몸이 너무 힘들 때이 우울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말도 좀 느려지고 이런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셔가는데 말이 느려지고 행동이 좀 느려지는 것은 머리는 괜찮은데 내 몸이 안 따라가. 그래서 우리 나이 들어서 하는 말이 항상 몸이 안 따라준다고. 신체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 황기와 천궁을 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시고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안 따라준다. 우울감은 없을 때도요. 몸이 안 따라준다. 이랬을 때또 드셔도 좋은 한방차입니다.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지압법 무엇이 있을까요? 지압법도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우울감, 감정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우울감. 이 우울감의 대표적인 혈자리가 대돈이라는 혈자리입니다. 네. 대돈은 영추 근결편에 보면 이 대돈이라는 혈자리는 슬픔을 치료하는 혈입니다. 네. 이 대돈혈은 엄지 발톱 뿌리에 털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 털을 쇠에 젓가락으로 가지고 이게 엄지 발톱이라고 했을 때 엄지 발톱 뿌리의 윗부분에 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털이 있는 부분, 털이 없는 분들은 발톱 뿌리에서 한 0.3cm 정도 윗부분을 쇠 젓가락으로 해서 5세트, 5초 정도 누르시면 됩니다. 남자는 좌측, 이게 발톱이라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데 너무 세게 누를 필요도 없고 너무 약하게 누를 필요도 없고 약간 느낌이 뻐근할 정도로 오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5세트 이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체 증상이 있은데
두 번째는 태연이라는 혈자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 태연은 폐의 원혈이라고 해서 우리 인체의 원기를 보강을 해주는 혈자리입니다. 네. 예, 엄지 손에서 이렇게 따라가시다가 팔의 내측에 흑문에 주름이 있습니다. 네. 예, 주름에서 엄지 손에서 쭉 어제 부분 내려가다가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부리다가 보면은 여기 흑문이 있는데 가로로 주름이 있는데 엄지 손 쪽에 약간 보다 보면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을 쇠젓가락으로 하시는데 예, 남성분들은 왼손 예, 팔꿈치를 펴시고 흑문을 찾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다섯 세트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시는 분은 대돈혈 자리를 이용하시고 감정의 변화는 예, 우리 심장 쪽 마음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마음의 심장의 원혈이 신문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예, 신문은 방금 태연의 혈자리 가로 흑문에 주름이 있는데 이때는 새끼손가락에서 따라 나오다 보면 안쪽에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섯 세트 쇠젓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그래서 이때는 자기의 손으로 하는 것보다 쇠젓가락의 금속은 우리 인체에 기의 전달을 더 빠르게 하기 때문에 네네. 쇠젓가락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감정의 변화, 신체 증상이 같이 나타난다 그러면 예, 항상 손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예, 손부터 하게 되는데 예, 소음 혈자리를 먼저 하고 예, 신문을 먼저 하고 태연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대돈 혈자리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 서울 02823의 2000번 또는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최진용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의 2000번 또는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안녕하세요. 네.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나이는 서른이고요. 예. 키는 171에, 네. 몸무게가 73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요즘에 좀그 장염 증세가 있었어가지고 예. 그좀 이렇게 화장실을 좀 자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예. 장염 증세가 끝나니까 약간 좀 화장실을 오히려 못 가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예. 근데 이게 좀 뭔가 이제 중간이 없고 계속 장염 증세가 있다가 화장실을 못 갔다가 이게 너무 반복이 돼가지고요. 네. 이그 장염 증상이 있을 때 배가 아프면서 대체적으로는 설사를 하는데 그 네. 장염 증상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일단은 좀그 화장실을 갔다 와도 뭔가 좀 잔변 느낌인가? 그런 예.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한 그러고 있다가 1시간? 예. 1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화장실을 갔다 오고 약간 그런 것들이 반복됐던 것 예. 언제부터 그러세요? 같아요. 한 2주 정도 된것 같아요. 예. 2주 전에 뭐 특별히 음식, 뭐 과식하거나 뭐 스트레스 받은 거 있습니까? 그 친구 생일이어가지고 예. 그때 좀뭘좀 많이 먹기는 했는데 평소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장염 때문에 뭐약 복용한 거 있습니까? 따로 뭐 병원을 가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약국에서 약간 그 장염 증세를 좀 가라앉히는 약들? 그런 약들은 좀 먹기는 했어요. 그약 복용하고 이제 장염이 좀 가라앉으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변비기가 좀 생겼습니까? 네네네. 평상시 뭐 복용하는 양약 있습니까? 뭐 따로 먹는 약은 없어요.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한 2년 전인가? 2년 전에 그 금체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체질 검사 받았을 때. 수술하신 적 있습니까? 그 수술 그 되게 어릴 때 편도선 수술 정도 한거 빼고는 없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 장염이 걸리기 전까지는 뭐 음식을 조금 과식을 해도 소화는 잘 됐었습니까? 네네, 소화는 잘좀 펴졌어요, 그래도. 지금 일반적으로 이 장염 증상이 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변비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장에 이제 염증을 제거하는 이제 약을 쓰고 어느 정도 있다가 보면 오히려 장에 이제 운동 기능이 떨어지면서 변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 경우에는 네. 이제 장의 연동 운동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음식을 이제 너무 과식한 건 아닌데 이제 잔병감이 좀 있으면서 장염 증상이 나타나셨잖아요. 이 경우가 평상시에 이제 음식을 먹을 때도 장에서의 연동 운동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네. 네. 평상시에 그 식사는 하루에 세끼 하십니까? 보통 아침을 좀 거르는 편이고 점심 저녁 정도밖에 안 술은요? 먹어요. 술은 잘안 하는 편입니다. 술 하면 얼굴 빨개집니까? 네, 좀 많이 빨개져요. 한 잔만 하셔도요? 네, 한두 잔 먹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원래 좀 예민하고 꼼꼼한 편이세요? 좀 약간 그런 편이기는 해요. 현재 이제 171cm에 몸무게가 이제 73kg잖아요. 네네. 약간은 이제 몸 안에 식적이 조금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식적이 이제 아, 네. 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은 내 몸에 이제 불필요한 음식물에 이제 찌꺼기가 많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에서 연동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조금 많이 먹고 내 적정량의 체중보다 좀 많이 나가도 변을 시원하게 보고 배가 나오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경우 이제 식적이 있으면서 복압이 올라가면서 복압이 올라가다가 보면은 장의 연동 운동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시는 운동 있습니까? 평상시에 운동을 요즘은 거의 못하는 편입니다. 잘안 하시고요. 네네. 지금 봐서는 이제 그 장에 연동 운동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아주 심한 건 아니고, 제가 네. 일단 장 연동 운동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몸 안에 현재 이제 식적이 있고, 찌꺼기가 있으면서, 배출이 잘 되어야 되니까,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잠시만요. 창출 10g. 향출이요? 향부자 8g, 진피 4g. 진피사그람. 네. 진피는 귤 껍질입니다. 아, 네네. 진피 4g, 감초 4g. 감초사그람. 중간불 정도로 해서 물을 800cc 넣으세요. 800cc요? 물을 800cc 넣고 가스 중간불 정도로 달이시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옵니다. 아, 네네. 그렇게 해서 지금 아침 식사는 잘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하기 전에 따뜻하게 해서 한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는 식사하시고 1시간 있다가 복용하시면 됩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방 상담 받고 싶은 분들께서는요,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68세고요. 예. 키는 150, 몸무게는 39. 네,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저는요, 예. 한 20대 후반기부터 소화가 그렇게 안 되고, 막, 잠도 안 오고 정신과 약을 한 우울증 그런 문제로 한 7, 8년을 먹었어요. 근데 그 뒤로 이니 뭐니 그런 것이 더 나빠져가지고 그 뒤로는 한약이든 영양이든 뭐 무슨 약을 먹어도 몸에서 받지를 안 해가지고 예. 그냥 버티고만 사는데, 예. 이번에 어머님이 이제 아프셔서 한 5년 동안 케어를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돌보다가, 제가 병이 나니까 이제 동생이 데려갔는데 동생도 병이 났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 동생은 저거 똑같이 어깨가 뒤로 안 올라가고, 어깨가 뭐 오른손을 많이 써야 되는데 잘 쓰기가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문제고요. 하루 종일 십몇 년 전부터는 하루 종일 들음만 하고 그냥 뭐 음식도 먹지도 못하고, 이게 누구하고 말하든지 누구하고 전화를 하든지 그러면 금방 몸이 쪼이고 땡기고 그래요. 근데 예. 한방병원에 작년에 가봤더니 뭐 자율신경이 한 단계 밑으로 내려왔다고 하고, 뭐 담음이 쌓여있다고 그런 얘기 많은데, 이제 예. 제가 약을 못 먹으니까 그냥 약침으로도 해봤는데 그것도 부작용이 있어서 예. 그냥 버티고 있었는데, 가끔 이렇게 심하면 어지럽고 예. 머리 아프고 예. 속이 미식거리고 쪼이고 땡기고 잠을 못 자고, 자다가 하루에 막 30번 40번 이렇게 깨는 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요가 동작이나 뭐 운동을 좀 힘이 들어가는 걸 하면은 잠깐 몇 분만 해도 심한 변비가 오고 몸이 더 뒤틀리고 그래서 그런 것도 못하고, 이제 살살 걷는 것만 해야지 뭘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음식은 이제 꺼뜨리면 변비되고 그러니까 뭘 바나나나 우유 이런 걸 먹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겠고, 제가 음식을 많이 조심을 하긴 해요. 근데 이걸 어깨 같은 걸 이걸 침이나 물리치료도 가능한지, 제가 이제 그런 거 하면 더또 몸이 고장날까 봐 무서워서 못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예. 현재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혈압, 당뇨 그런 건 없고요. 예. 제가 골다공증이 심할 정도로 뭘못 먹어요. 예. 뭐 마이너스 5로 내려갈 정도로. 근데 그런 약도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냥 버티고 있고. 근데 건강검진하면 이적성이염 장태아성이 한 10, 15년 전부터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음식을 잘못 먹어요. 예, 지금 현재 이제 복용하는 그러면 약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그냥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예. 비타민 D하고, 콜라겐 그 정도. 예, 그 정도 복용하고 있고 수술하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이제 몸무게가 150에 39kg고 거의 모든 음식이나 약을 잘 소화 흡수를 못 하시잖아요. 네. 예. 식사는 하루에 어느 정도 하십니까? 지금까지 아침을 못 먹고 있고요. 예. 이제 딱두 번만 먹어야지, 세번 먹으면 막 그게 더 심해요. 그래서 예. 역류성 식도염까지 생겨. 그래서 두 번으로 하는데 간단하게 먹어야 돼요. 좀 부실하게. 예. 약간 배가 조금 고플 이제 정도로 조금만 드셔야 된다. 밥은 3분의 2 공기 먹고요. 예. 그 다음에
단백질은 두부나 계란, 예. 생선 그런 쪽으로 좀 섭취하고, 예. 그다음에 국이나 그런 거 찌개 조금 안 매울게 약간 하고. 예. 지금 어머님 몸 상황은 위장 기능이 워낙 약해져 있고 그게 오랫동안 반복이 되면서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를 못하고 원기 자체가 없게 되니까 위장 기능이 이제 위축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음식을 섭취를 할 때는 어떤 음식, 뭐 우유라든지 지금 아마 우유를 드셔도 몸에서 잘 안 받을 안 수가 받아요. 있어요. 예, 그래서 식사를 하시는데 내가 뭐를 아, 뭐, 그 마트에 가서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내 의식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딱 봤는데 저건 왠지 먹을 것 같다 그러면 조금 사서 조금 드셔보시면 됩니다. 드셔보셨는데 위장에서 받으면 드시고 위장에서 받지 않으면 안 드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음식 양을 조금 그러니까 하루에 두 끼 드시면 두 끼보다 좀 더 먹으면 바로 소화불량 증상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위장 기능만 좋게 해서는 안 되고 위장에 음식물이 위장에 들어갔을 때 심장에서 위장으로 피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장에서 십이지장으로 음식이 내려가는데 위장에서만 소화흡수를 하는 게 아니라 위장은 음식물을 믹서기처럼 갈아서 십이지장으로 내려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십이지장에서 간에서 담즙 분비가 생성이 되고 이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십이지장으로 와서 여기에서 음식물이 믹서기처럼 갈아진 음식물이 영양분화돼서 소장으로 들어가서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경우에는 위장약만 써서는 안 되고 이제 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췌장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담즙 분비가 도움을 주는 차요법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위장이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성인은 100cc 정도 이 정도 드시게 되는데 위장이 위축이 되고 워낙 기력이 없게 되기 때문에 30cc 정도씩만 해서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30cc요? 예. 그래서 제가 차 요법을 불러드릴 테니까 일단 적어보세요. 네. 예, 황기 5g. 5g. 예. 백출 5g. 백출 5g. 예, 감초 5g. 감초 5g. 예, 그 황정 5g. 황정 5g. 예, 5g 이렇게 네 가지 해서 물을 800cc 넣으세요. 네. 예, 그렇게 하고 그 중간불 정도로 해서 20분 정도 끓이면 한 110cc 정도 나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110cc 정도 나오면 위장이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드시면 안 되고 110cc 정도를 하루 종일 그 데우실 필요는 없고 처음에 따뜻하게 데워지면 요즘 날씨가 아주 춥지는 않으니까 실온에 놨다가 그거를 110cc니까 이제 30cc씩 나누어서 드시면 네 번에 나누어서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네. 한 번 드시고 예, 아침에 한 30cc 그러니까 한 모금 정도 드시고 그 다음에 한 3시간 있다가 30cc 예, 그 다음에 3시간 있다가 30cc 예, 그 다음에 나머지 20cc 예, 위장이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을 드실 때도 입에서 아밀라아제 소화효소가 같이 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약을 드실 때도 한 모금 드셨을 때 입에서 머금었다가 그 다음에 삼키세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우울증에 도움되는 생활 습관과 또 이제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께 뭐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예, 이 우울증은 뇌에 병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뇌 쪽에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요. 우리 몸을 적절히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태음인 체질이나 소양인 체질은 유산소 운동으로 적절히 땀을 빼서 양기를 운행시킬 필요가 있고, 소음인 체질의 경우에는 근력 운동을 보강을 해서 우리 인체의 근력을 보강을 해주면 인체의 양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 이 우울증을 치료하면서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질병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울증 경험자 중 정신건강 상담을 받은 사람은 10명 중에 1명꼴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을 감추고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다면 몸 건강, 마음 건강한 삶으로 일상을 채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우울증 환자 가족이나 주변의 관심도 필요하고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하겠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